오늘 참치 김치찌개 좀 해먹을래요? 네, 동원 마일드 참치 한 캔. 동원 잘 보고 있죠? 네, 두 캔. 네, 동원 거 많이 써요, 저희. 네, 화선정 다진 마늘 좀 넣고요. 냉장고 열었더니 예, 김치들이 뭐 각종 조금씩밖에 안 남았어요. 그냥 갖다 때려 박을게요. 네, 좋아요. 고춧가루 던져주고요. 툭툭툭툭툭. 좋아요. 액젓이, 액젓이, 멸치 액젓이. 네, 좀 넣어주고요. 이제는요, 요리가 많이 늘었어요. 그냥 감으로 넣고 있습니다. 국간장 살짝 넣어주고요. 후추리 넣어야죠, 후추리. 네, 애들 나쁜 생각하지 않게. 빛나는 마켓에서 새우젓도 또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빛나는 마켓. 좋아요. 국물 잘 우려나고 있죠? 나 김치찌개 이거면 된 거예요. 네, 다음은 돼지 목살 좀 구워줄게요. 좋아요. 우리, 서 대표가, 우리 서동구가, 화덕을 아주 잘 만들었고, 소뚜껑도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소금 좀 뿌려줄게요. 야, 미친 새끼, 저 소금 너무 많이 뿌렸어요. 아유, 진짜, 씨. 그치? 아, 정상적으로 좋네, 제발. 자, 좀 탔죠? 네, 가위로 커팅 바라시 한번 해주고요. 좋아요. 가위 커팅, 가위 커팅 갈게요. 좋습니다. 아이고, 너무 맛있습니다. 허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우리 버거요. 애들 먹이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하죠? 좋아요. 좋습니다. 자, 목살이 어느 정도 익어가고 있어요. 오늘도 게스트 초대 손님 가수 최태주 씨 그리고 사이오파크 박성용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작곡가죠. 네, 아 좋아요, 좋습니다. 아주 잘 익은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자, 다 같이 외칠까요? 아우야, 한번 더, 아우야, 아우야. 형님 식사하시죠. 밥 먹자. 잘 먹을게. 네, 형님 많이 드십시오. 드셔도 됩니다. 발암물질 없습니다, 형님. 아, 요즘 입맛이 없었는데. 이렇게. 아니 이걸 직접 만들었더라고요. 나 봤어 이거. 동구가 만들었어요? 와, 엄청 맛있어. 아니 약간 내가 좀 미디움 웰던으로 먹는데 너무 익힌 것 같아. 일부 좀 바짝 구웠어요, 형님. 아, 좋아 좋아. 형님 돼지고기 바짝 구운 거 좋아하시잖아요. 저 미나리 구워 먹으면 맛있는데 구우면 안 되겠죠? 미나리는 구워 먹는 거보다 아 그냥 생으로 먹어요. 생으로 먹는 게 맛있대. 이렇게 움직여서 줄게. 먹나요? 줄게 줄게. 와우. 어디든. 일단 좋아. 먹어. 그냥 먹어. 맛있다. 집에서 오는데 약간 소풍 오는 느낌으로. 아, 진짜로. 진짜로요?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여행 온것 같아. 아, 형님, 원래 제가 형님은 조금 일찍 초대하고 싶었는데, 준비랑 세팅이 별로 안 됐었어요. 좀 제대로 만들고 나서 한번. 아, 일찍 초대했으면 내가 안 왔지. 근데 형 레벨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구독자 수와 아, 어느 정도, 아, 이 정도면 됐다 해서 온 건데. 근데 진짜 세트장인 줄 알았어, 진짜. 진짜로요? 그냥 이게 효진이 사는 데구나. 너무 좋네. 야, 형 운동하는 데가 저기인 거예요? 네. 아, 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카페 스타일로 만들었어? 형님은 입맛이 없으신가 봐요? 아, 예. 형. 아니, 아니, 먹어. 네, 그래서 형 오면은 비엔나 소세지나 그냥 빨간 거햄 있잖아, 분홍색. 아, 좋지. 형님에다가 그래도 형, 형이랑 사이파크는 같이 또 음악 만들고 했어 사람인데 그치. 아침에 와갖고 목살만 한 10만 원치라고 형님. 근데 좀 아침에 조금 먹기 좀 그런데 맛있네. 맛있어요 형님. 진짜. 형 오신다 내가. 내가 솔직히 딱 일어나면은 이 솔직히 버거요. 그 이거 방송부터 먼저 보거든. 그 시간에 올리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아침 메뉴를 뭘 점, 아, 저녁 메뉴를 여기서 보고 정해요. 그래서 살이 3kg 쪘어. 이거 보고 방송 끌어야 될 것 같아 진짜. 먹방 보면 다 진짜로. 아 근데 저희 그러고 보니까 첫 회식이네요. 진짜로. 그러네. 예. 네, 그냥 우리 음악 만들고 첫 회식이네. 그러니까요. 너 댄스 음악도 준비하고 있지? 그럼요. 요새 그거밖에 안 해. 진짜로? 빨리 만들어야 된다. 형, 그 뭐야 음반 발표 언제예요? 이번에
음악 만든 거? 5월쯤 생각하고 있어. 5월쯤에 해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일단 그래, 이거 저기 CCM인데 CCM 이제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이제 종교 기독교 음악이지. 기독교 음악 이제 먼저 준비해가지고 이번에 효준이하고 둘이서 같이 이렇게 만든 건데 열심히 만들었는데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 형 노래는 잘하니까 형. 아니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진심이 좀 느껴지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좀 그거는 형 솔직히 은혜롭긴 했어요. 솔직히. 형 들어보셨어요? 난 들어봤, 당연히 들어봤지. 어제 그러고 형님이랑 통화하고 마음에 든다고 내가 말씀드리고. 아니 요즘 그 몇 분 지인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몇 분 보내드렸는데 그거 들으면서 기도하신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나도 너무 감동받아. 아 나도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솔직히. 하고 나서 마지막에 후반 작업을 하니까 이게 딱 묻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뭐 이런 얘기 하기 좀 어려운데 형 예담이 아플 때 그걸 또 만들었잖아요. 사실. 그렇지. 네. 근데 그러니까 형이 더 진심이 많이 담기잖아. 근데 정작 예담이는 안 듣더라고. 저기 아빠 목소리 되게 싫어해요. 예담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6학년 올라가니까. 아. 와 많이 컸다. 근데 형 심적으로 꽤 어떻게 보면 잠이 심장 수술이다 보니까 되게 그러니까. 힘들었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노래를 진심을 좀 담아서 했는데 네. 솔직히 녹음실 가면 그게 잘 안 나오거든. 왜냐면 이제 작곡가 작자 음정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 근데 또 오늘 송영이가 옆에서 잘 해줘 티칭을 잘 해줘가지고 아닙니다. 프로듀스 잘 해줘가지고 그게 원래 해보면 가수랑 궁합이 맞고 안 맞고가 있는데 효준이 형, 아 이름 하면 버거 형도 그렇고 하게 해. 버거 형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 재밌잖아요 그 현장이. 그래야 이게 뭐 노래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 진짜 두세 번째 문제인 것 같고. 맞아. 믿어주시고 뭐 이렇게 이건 이 부분 알아서 해 막 이렇게 해주시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가는 게 있죠. 막 좀 예민한 분들하고 작업하면 막 그 한 두 음절 소절 갖고 막 씨름하고 진 빠지고 그러니까. 밥이 잘 안 맥히시나 봐요? 아, 아니 아니 이 맛이 너무 사실 오기 전에 뭐 좀 먹었거든. 에이 왜? 아니 그냥 그래도 빈속이 엄청 뜨거울 것 같아서 거리가 깨도 되더라 한 2시간 정도? 진짜로? 이 시간에 깨 있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어제 저녁을 안 먹었어요 일부러. 진짜? 나는 솔직히 형령이 안 올 줄 알았어. 얘 분명히 못 일어난다. 이제 그저 아침 좀 늦어갖고 저한테 혼났어요. 아... 이게 시간 계산을 아무리 하고 몇 시에 일어나서 아 요때 출발하면 되겠다 해도 꼭 늦어요. 맞아 맞아. 덜 찍 움직여야 된다는 얘긴데 오늘 또 하나. 그리고 나는 또 이번에 그 작업하면서 이 작업을 같이 해보면은 그 사람 그 성품이나 인성이 나오거든. 근데 효준이 너무 고마웠던 게 이 배려심, 믿음.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냥 아 그냥 자기 욕심 내려놓고 내가 더 미안한 거야. 아, 더 잘했어야 되는 그런. 근데 형님 녹음할 때 형님 4시에 나오고 제발 저 20분 하고 끝내지 말아주세요. 근데 형이 거기 전문 분야니까. 아니, 제가 조금...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아. 네 형. 아, 이건 나 봐달라고. 이거 없네요. 어, 이거. 네. 맛있게. 근데 형 노래도 기존에 있는 것도 좋아. 뭐야? 갑자기 기억 안 나. 저도 제목을 까먹었네. 형이 몇 개 그때 들려주셔서. 비가 비가랑 그 당신께 사랑해. 당신께 사랑해. 당신께 사랑은 지금 어덜트 발라드인데 요즘 뭐 임영웅 군이나 뭐 이런 친구들 많이 불러서 그리고 이제 다시 유행은 도는 것 같아. 그래서 요즘 솔직히 그 미스터 트롯 이런 프로그램 보면서 솔직히 후배들이고 나랑 뭐 동기들도 있고 솔직히 편을 돌리게 되더라고. 그런 거 보기 싫은 거야 솔직히 나는. 그리고 아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도 뭐 이제 발라드를 하다가 2006년도에 다시 트로트를 잠깐 했었지만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꺾고 이런 걸 막 꺾는 트로트 안 좋아했거든. 그냥 내 옷이 아닌 거야 그냥.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이번에 보면서 아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아, 내가 저 자리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생각이 들더라고. 좋은 게 있겠죠. 열심히 하시는데. 노래는 형 솔직히 식사하시면 노래도 한 거 불러주세요. 아니 뭐 내가 봤을 때 이게 불신이 많으셔 이 판에. 아니야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와. 또 그러네. 네. 너 시킬 많이 말. 야인 것 같아. 형 다음에 혹시 시골 밥상 같은 거에 제 안에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도 피아노 치거든요. 음악하는 친구인데 한번 해도 될까요? 그럼. 어 좋다. 여자분이죠? 네. 아니지. 형도 그냥 같이 올 수. 근데 제가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저랑 이제 음악 작업 한번 아 우리 거 이번에 피아노 쳐준 친구예요. 와 내가 찾아 보실게. 아 우리 거 피아노 쳐준 친구인데 저는 이제 뭐. 그러니까 형이랑 알고 지내도 뭐 굳이 막 말하고 다니진 않잖아요. 굳이 뭐. 근데 얘가 먼저 저한테 어 버거 형 어떻게 하시냐고. 아 진짜? 그래서 어떻게 너는 어떻게 알아? 했더니 얘는 이미 이 채널 자체를 알고 있고 형 팬이더라고요. 해서 그냥 그때는 이제 다음에 같이 한번 보자 했는데 이제 뭐 이런 뭐라 채널이 있으니까 아 초대할게. 네. 진짜 뭐 뭐야 버거 형 좀 인기는 좀 실감하나? 근데 8만... 형은 또 효진이랑 친하다 보니까 내가 실감해. 저도 너무 신기해. 형 그 지인들이 그 시골 밥상 이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뭐냐면 연예인들이면 대부분 이제 포장하고 그 A급 감성인데 효진이는 그냥 여기서 그냥 연예인이지만은 B급 감성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쭉 던지면서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아, 이게 형이 막 막 애써 하시는 것보다 좀 평소 모습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치,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 어릴 때 놀던 저로서는 여기서 형이랑 그냥 술 그치. 먹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진짜 내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보니까 멋있는 척 안 하고 이쁜 척 안 하고 이런 모습에서 구독자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키우는 표범이에요. 또 야생이네. 예, 네. 고양이 진짜 많이 와요. 맛있는 거 많이 먹으니까. 아주 형 고맙습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형님 고맙고. 저는 형 효진이 형이 그 처음에 요거 하실 때 저랑 하실 무렵에 한번 뵌 적 있었는데 그 빵집에서 파리바게트에서 그때 형이 해준 얘기가 아직도 뭐라 했냐? 그러니까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제 주시는 얘기인 거죠. 그냥 그래 너 그때 너무 어두웠어. 어두웠어 진짜. 그러니까 저는 아 그런 게 될까요 스타일인데 형은 야 해보는 거지 뭐가 이제 저한테 그때 되게 좋은 그게 아마 작년 겨울 초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 네 그때에서 그 에너지가 저한테 작년에 좀 좋게 갔죠. 근데 6개월 만에 끝났어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형 근데 우리 셋이서 음악 작업은 저는 솔직히 뭐 제가 일조가 된다면 조금의 도움 되게 될 수 있도록 할 텐데 음악 작업은 형 그래도 나이 먹어서도 계속 하시죠 형님. 다 재주가 있는 것들이니까. 솔직히 나 이번에 음반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었거든. 이런 CCM부터 해서 이제 이런 형 개인 음반 우리 효준이하고 같이 내는 음반.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했었는데 왜 마지막이야 형? 그냥 좀 음악이 싫어질 때가 있더라고.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나도 그랬어. 연기가 싫어질 때 있었어. 맞아. 근데 이번에 또 작업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행복한 게 없었구나. 형이 잘하는 건데요. 그래서 형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30년만 더 하고 30년 더 하고 이제 그 밥 안 드실 거면 저 주세요. 아 이거 맛있어. 야 아 진짜 농담 말고 저 먹어요? 네. 아니 먹어. 먹는 거 먹어. 왜냐면 요즘 형 코로나 그런 것 때문에 못 드시면 딱 거기까지만 드시면 돼요 형님. 저희 오버하지 않고 그래? 그것까지 먹어 임마. 진짜요? 또 먹어. 이제 끝나고 또 같이 애들이랑 먹으면 되죠. 아 근데 맛은 있다. 시골 밥상 하면서 형처럼 안 드시는 분 처음 봤어요. 아니 왜냐면 고기를 지금 몇 번 뒤집고 이건 남은 이건 다 체크해갖고 나도 불신이 있어요. 아니 아니라 지금 식사를 제대로 한 판 하시고 오신 거 같은데 이게 아니고 솔직하게 내 동구 그 이걸 봤어 판을. 야 저거 1년 지나는지 발암 물질이 좀 빠질 것 같은데 그걸 바로 딱 꺼내길래 근데 맛은 있냐? 맛은 있냐? 밥 진짜 맛있다. 밥.
밥 잘 됐지. 네. 그래, 아까 위에 식어서 그랬지. 안에 잘지게 잘 됐어. 아, 고기 원 없이 먹네. 아, 원래 잘 먹다. 너 이따 모자람 애들이랑 더 먹고 와서 먹어. 네. 내가 지금, 형이, 지금 더 식사 안 하실 것 같아. 형이, 난 이렇게 된장이랑 고추장 좋아하시는 분인지 몰랐어. 맛있어. 근데 맛있으니까. 근데 야, 되게 예민해. 예민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장점이에요, 형님. 그러니까 집밥 아니면 잘 안 먹어. 나는 원래 이런 김치찌개 이런 건 좋아하거든? 근데 고기는 솔직히 아침에 좀 안 들어가야지. 김치찌개도 한 숟가락 이제 드시는 것 같은데요? 그냥 우리 그 이제 거의 다 먹었으니까 갈갈보여서 치워야 돼요. 근데 아, 그래. 진 사람이 무조건 치워야 돼요. 오케이. 네. 그건 선후배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오케이. 안 내면 증거 가위바위보! 아이고. 형은 진짜 이런 거 해보셔야 돼요. 잘 먹었습니다. 아유, 잘 먹었습니다. 아니 뭐 집에서 많이 하는데.